미니게임 이거 하시나요? 난안 해. 이거 힘들어 죽겠어 이거. 에헤. 전성으로 인도 5주년이라고 해서 현재 최대 만 루비 준다고 하네요. 과연 나 얼마나 받을까? 초특가 특별 오케이. 뭐야 이거? 엔젤 잭번이 영상님 안녕하세요. CMTO입니다. 2014년 8월 30일부터 했군요. 까르르르르. 9,619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와, 지렸다 진짜. 야, 얘 천생의 수프리야. 아주 아주 만족해. 뭐뭐 뭐 많이 뜨고요. 야, 진짜 지렸다 진짜. 뭔 루비를 그냥 많이 모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루비 한 번에 받으니까 14,600개가 됐네요. 지렸습니다. 아, 이거 최대치야. 와, 나저좀 엄청 모아놨거든요. 뭐 바토리 소환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아, 크리스 선택권도 있네. 나 각성 크리스는 없는데. 어? 내 크리스 몇 렙이지? 야, 이씨,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거 어떡하지? 바로 가능하네요. 각성도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안녕 영사님, 메인 세븐나이츠 메인 마을 세장장했어요. 짜잔, 연이네요 아직이요. 아, 프로필 태호님 랩팩이네. 뭐 아무튼 뭐 이거 설명하는 거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안해 안해 퇴. 아, 뭐 하트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푸키 이렇게 튜토리얼을 해야 되네요. 자, 뭐 이건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중복적으로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금방 해. 뭐야? 아, 상호대사 뭐 이런 것도 있나 하네요. 그래요. 잠깐만, 상호대사? 전상으로의 인도. 신화 각성 크리스. 악마의 힘을 봉인한 후에도 개 멋있어. 스킵하고요. 와, 이것도 패키지로 파는구만? 이 더러운 레지스탕스. 오, 좋아요. 슬라임들이네요. 여기 보시면 뭐 파티 어떻게 되는데 이거? 왜안 돼? 뭐 이상한데? 아, 몰라. 몰라. 귀찮으니까 넘깁시다. 이벤트는 뭐야? 와, 누적 보상 뭐 이런 거구나. 최초 이벤트. 이 프레이야 또 추가됐네요. 일단은 얘는 무슨 형태야? 마법형이구나. 얘가 이제 마법덱 모이면 딥사 생활 알거든요. 나 피해 나눠서 받고 뭐 약간 고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전 예약 보상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요. 일단 바로 뽑기부터 갈까요? 상주입니다. 아, 뽑기부터 할까? 어떤 것부터 할까? 일단은 지금 너무 이거 상점. 야, 골드 상점도 있네. 전용 장비 소환권. 아주 골드로 좋은 게 많네요. 뭐 패키지로도 뭐 많겠죠. 나처럼 예쁜 자, 물건이 많이 있답니다. 야, 선택권? 뭐야? 천만 골드 11,000원에 팔고, 크리스 싸게 팔고. 전 크리스 이미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까볼까요? 제발 트루트나 그거나 그거 개뿔. 아, 있다. 이 뭐야, 그냥 전용 장신구잖아. 세 번째 옵션이 아니고 그냥 스킬 옵션인가?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난뭐 하려 했지? 일단 뽑기부터 합시다. 생각이 없으니까. 아, 플레이어 레벨 이게 제가 130이거든요. 이거부터 찍고 갈게요. 나머지 싹다 뽑기하게 다 배워 그냥. 오메 오메 개비싼 겨. 야, 이씨 받은 거다 쓰겠는데? 다써 그냥. 올. 아, 이번에 그이 덕분에 플러스 다 찍었네요. 예. 그래도 4,000개 남았어. 아, 그냥 딱 제가 기존에 모았던 것만큼 뽑을 수 있겠네요. 예, 뭐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다 찍어주면 여러분들 스킬이 진짜 좋으니까 다 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로는 이제 18,800개가 있어야 다할수 있다는데, 저립 구간 1렙부터 포함한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뽑기 하면 돼. 에헤. 에헤. 아, 근데 다른 거 하나 뭐야? 아랑이야? 저 어차피 지금 아랑 심각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원래 그런 것들은 좀 오래 가는 편이라. 일단 프레이야 뽑고 싶습니다. 가봅시다. 띠리리 뽀로롱 뾰로롱. 아, 처음은 똥이에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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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흔한 일이죠. 네. 뾰로로로롱.
오, 카드 많이 나왔어요. 아니구나, 4개구나. 이렇게 눌러서 배경이 시안하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요. 인벤 다 비우기 시작했니? 큰일 났다. 오케이. 뾰로로로롱. 자, 한 번 더. 자, 지금 일단은 긴장되는 상황인데 하나도 안 떴어. 야, 이씨야, 이거 주도가 아니고 주작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이거 멘트 안 뜨게 하고 갑시다. 이거 아무래도 한번 나가다야겠는데. 다섯 번인데 지금 하나도 안 떴는데. 아직 기분이 싸해요. 이럴 때 나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야씨. 여기서 대박! 개뿔. 여기서 대박! 개뿔. 이거 태워 뜬 게 있거든요. 아랑하고 프레이야. 야, 뜨긴 뜨는 거니? 자, 여기서 일단은 토비도 이것만 갑시다. 뾰로롱. 어? 두 개나? 아, 일단 똥이고 똥. 얘 다 똥인데? 이거 확률 조작한 거 아니야, 이거? 불편. 괜찮아요. 흔한 일이니까. 좋은 소식 빠르네요. 자, 일단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템포 쉬었죠? 템포 조금 쉬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얻고. 크리스 포인트 샵은 뭐야? 어? VR 카드 디자인? 전 이거. 이거. 1인 미션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네요. 세븐의 선택권. 오, 좋은 거 많이 주네요. 오, 신화정수도 주고. 현재 신화정수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388개. 아무래도 바로 신강은 불가능하겠네. 며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쯤 하겠네요. 일단 뽑겠습니다. 아, 신강 바로 하면 좋은데. 에헤. 센스 없네. 줘봐. 여러롱. 제발. 자, 한번 쉬다 오니까 종이 뜰 겁니다. 야. 야, 이거 주작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거 주작한 거 같은데? 이거 좀 묵혔다가 뽑을 걸 했나? 뭐, 나야 풀스는 뽑았으니까 개이득인 부분이지만. 야, 하나도 안 떠. 이거 실화예요? 버그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기분 좋게 지금 하고 뽑는데, 이거 평상시보다 더 안 나오는데, 이거? 주작 아니야? 어, 주작이라고 하니까 뜨네요? 어어? 어어? 노란색이에요? 삐리리? 어, 처음 보는 대가리인데? 뾰롱! 아, 팔라노스네. 많이 봤던 대가리네. 아, 많이 봤던 머리네요. 자, 이제 슬슬 나오나 보네요. 팔라노스 좋습니다. 네. 이제는 저거 재료를 쓰면 되겠죠? 자, 다음 거 뾰로로롱! 어, 카드 4장. 한 7장 안 뜨네. 오, 바로! 어, 이것도 노란색이야? 뾰로롱? 여폰 아니지? 아, 여폰에. 불편. 자, 이제 막 뜨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음성 인식이 지원되나 보네요. 자, 갑시다. 뾰로로롱! 좋아, 드디어 신화 정수 얻었고요. 이제 90개니까 딱 주말쯤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저 크리스 어떻게 되지? 진짜. 뾰로롱! 자, 이번에는 뭐 좀 뽑기 많이 합시다. 이제 풀수 다 찍었기 때문에 저 이제 마음 편안하거든요. 원래 풀수를 귀찮아서 찍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주면 이제 풀수 찍었으니까 가이드긴 부분이에요. 다들 풀수부터 찍고 뽑으세요. 난 이제 편하니까. 야, 근데 진짜 안 뜨는데? 야, 프레이야 있긴 있는 거예요? 뭐 아랑도 안 뜨고 이거 뭐야 이거? 일단은 지금 팔라노스랑 여포까지 떴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마일리지 B 되고요. 전 보통 A 되면은 깝니다 그냥. 허. S 되고 뽑아야 되나 진짜. 자, 아직 남았어요. 나 오늘 이거 다 한다 이거. 자, 뾰로롱. 어우, 너무 안 뜨는데 이거? 아니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뜨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고급 소환권, 이용권 또 다시 얻었고요.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또 잘 되는 것 같거든. 백룡! 인데 여기서 백룡은 별로죠. 아, 제가 백룡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저 캐릭터 말고요. 자, 세공 포인트 얻고 고급 소환권 얻고 다시 갑시다. 자, 드디어 이제 스페셜 소환권. 어, 프레이야 포함이네요. 선택권 저거는. 프레이야 뭐 그냥 난 트루트 뽑고 싶긴 한데 솔직히. 근데 장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습니다. 예. 얘 쭉 뽑아볼게요. 인벤 꽉 채워버려야지. 자, 제발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좀 좋은 거 주나? 뾰로롱? 뾰로롱? 개뿔. 한번 다음 거 바로 스킵해볼게요.
스킵해야 주나? 스킵! 똑같은 걸로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밑장 빼기. 아 제발 제발 위에서부터 해야 되나? 아 진짜 호킨 저거 다 진짜 호킨 씨름 말려버려 저거. 자 오 카드 많이 떴어요. 간만에 이제 뜰만하죠? 뜰만 어? 오 떴다. 노란색이 일단 프레이야? 아 이거 머리가 팔 이거 크리스인데? 헤헤 크리스죠? 예 네. 크리스 확률업이니? 진짜 크리스 어쩔 거야 이거 주면 어떡할 건데 각성 하나 냅두고 저거 키워야 되나? 아 진짜 진짜 애매해가지고 분해하긴 아깝잖아요. 그냥 진작 알려주던가. 오 뭐야? 오 이거 아킬라 같은데? 아 타카구나. 아 그래 떴어요. 뜬 게 어디야? 어 봐봐요 이게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좀 잘 뜬다니까. 근데 프레이야랑 아랑은 안 뜨는데? 자 아랑도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 신캐 좀 얻자. 오 신캐각? 아 이거 반회사잖아 이거. 아 진짜 너가 나한테 반하사? 죄송해요. 진짜 개들이 오졌다 진짜 썩었다 진짜. 오 저 마일리지 A등급 거의 개그가 썩었는데 일단 좋은. 아, 진짜 우리 좋은님 엄청 좋은 건데 왜 여기선 스페셜이 아니까요. 자 진짜 엄청 뽑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다 찍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 불편할까? 뾰로로로 카드 좋아요. 오 다섯 장 가만히 떴어요. 자 여기서 뜰 때 됐는데 뜰 때 됐는데 뜰 때 극혐이다. 안 되겠다 노래를 켜야겠어. 내 스피커로 노래 킬 줄이야. 뾰로로로. 자 이제 마지막 힘을 담아 이제 스페셜 성과 얻었죠. 우주계 힘엔 도와줘요. 안 뜨는데? 네 방 남았다. 아직 네 발 남았어요. 아 안 떠. 나 삐뚜루 빠뚜루 이제 뜰 때 됐죠? 아 프레이가 있냐고. 이 주작 아니에요 이거? 아 말루비 주변 보호에 확률을 낮췄는데 주작? 주작 라이트? 가운데 거부터 안 떠. 마지막 프레이야 푸푸푸 개불 개빡치네. 애니 추라이는 무슨 그냥 내 그지다 그냥. 짭 짭. 야 이제 평소보단 잘 안 뜨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많이 뜬 건가? 제가 5,000개 정도 썼으니까 솔직히 소환권까지 파원하면 거의 6,000개 넘었거든요. 6개인가 4개에다가 3개 4개에다가 3개 3개 10개니까 2,500개에다가 추가로 한 거니까 저 엄청 했어요. 지금 몇 회 한 거야? 근데 집단 떴어. 천 개당 한 개 꼴도 아니야 루비. 개똥입니다 지금. 개똥벌레 같은. 자 아무튼 에헤 좋은 것! 아 젠장 죄송해요. 설레발 오졌죠? 나도 놀랬어. 참 많이도 있는데 쓸게 없네. 나 이거 설마 다 정리하고 있니? 잘 됐네 이제. 뭔가 좀 갈편된 것 같다. 그래픽이 아님 말고 그 많은 것 중에 델론즈라고? 재료로 쓰라는 뜻이네요. 아, 난 크리스 전용 장비도 없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크리스로 해야겠다. 난 스파이크 하나인데 스파이크도 못 얻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 이거 뭐야? 어? 저 뭐 얻었어 방금? 에반 얻은 거 아니야? 에라이 진짜 에라이 에반 얻었네. 에반 이미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뽑기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개 망한 것 같습니다. 에헤. 에헤헤. 진짜. 아, 우리 아랑이도 이거 곧 있으면 그건데. 자, 아랑도 지금 곧 있으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경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신화 정수는 오늘 안 했으니까 주말에 충분히 될 거고요. 네, 오늘 이제 15개 없고 하면 되니까. 크리스가 운전해요 이제. 어디 참가돼 있었어? 각성글과 500개를 아낄 필요가 없나? 이거 어느 층에서는, 일부 층에서는 크리스가 필요하다는데. 근데 솔직히 이미 각성돼 있는 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튼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각, 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마 이제 크리스가 판칠 것 같은데, 자, 크리스 전용 장비가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50레벨인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보니까 지금 아일린 델론 이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트루트는 이게 전용 장비도 없어가지고, 이거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공격력 강화해서 그냥 써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딜량만 증가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 이거 스킬 옵션 때문에 좋은 건데 이거 없으니까. 세인도 잘 쓰고 있고 많이 잘 키웠죠 이 정도면. 에헤. 이거는 바꿀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스마트 전투를 해놔가지고. 네. 하 에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5주년 전 만족합니다. 일단은 뽑기는 망했는데 일단 풀스를 다 찍었어요. 이거 진짜 맨날 못 찍어서 슬펐거든. 뭐 개꿀입니다. 뭐 덕분에 찍은 거죠. 원래 같았어도 뭐 찍긴 찍겠지만 솔직히 한 번에 이렇게 모아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찍을 그 노력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번에 해서 만족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